연합군의 승리로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예전처럼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폭격기, 핵미사일 같은 현대식 대량 살상무기가 처음 등장을 했고 엄청난 사상자를 낸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게 폐허가 됐지만은 반대로 이 전자계산 분야는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발전한 분야 중에 하나였죠. 1943년에는 애니그마를 해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콜로서스라는 진공관을 이용한 전자 디지털 컴퓨터가 개발이 됐고 1946년 미국에서는 미사일의 탄도 계산과 수소폭탄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개발이 되었어요. 하루하루 군인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 과학자들을 짜내봤더니 이런 현대식 컴퓨터와 비슷한 모양을 갖춘 전자계산기라는 것이 본격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앨런 튜링은 1942년에 발전된 형태의 애니그마를 연구하기 위해서 잠시 미국 오하이오에 있는 미 해군암흑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미국에서는 애니악이라는 걸 연구한다는 것을 얘기로 많이 듣기도 했고 자신이 설계했던 영국에 있는 콜로서스도 잘 있는지 걱정도 되고 그리고 프린스턴에 있을 때 폰노이만 교수와 얘기했던 그 메모리의 명령어를 저장해서 실행시키는 전자계산기의 구조도 머릿속에 아른아른 거립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폰노이만이 에드박 보고서라는 걸 세상에 공개를 합니다. 프린스턴에 있을 때 같이 이야기했었던 그 구조를 가진 발전된 형태의 전자계산기의 설계예요. 이 기계 업계에서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을 앨런 튜링이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불완전한 부분도 조금 있었어요. 그러자 영국이 깜짝 놀랍니다. 야, 이 보고서를 보니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벌써 기술이 저 정도로 진보를 했구나. 그래서 얼른 앨런 튜링을 영국으로 데려옵니다. 야, 너 그 에드박 보고서에 대해서 봤지? 그거 너 그 사람이랑 얘기도 많이 했다면서. 한번 영국을 대표해서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앨런 튜링도 흔쾌히 수락을 하고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왠지 자신이 에드박 보고서보다 더 완벽한 이 메모리라는 걸 가진 형태의 컴퓨터를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앨런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국립물리학연구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그 머리로만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와 이론들을 정리를 해서 완전한 이 컴퓨터라는 걸 만들어 볼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1945년이 끝나갈 때쯤 Proposed Electronic Calculator라는 전자계산기의 디자인을 제안을 합니다. 그 디자인은 최초로 컴퓨터 안에 메모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실행을 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뭐 손으로 전선을 넣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디자인이었죠. 에드박 보고서와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ACE로 짓습니다. Automatic Computing Engine, 전자계산 엔진이라는 거죠. 여기서 엔진이라는 이름은 컴퓨터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찰스 베비지의 Different Engine과 Analytic Engine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앨런 튜링은 이 에드박은 아직 보고서로 끝이지만 이 에이스라는 전자식 계산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은 얼마나 놀랄까 하는 생각에 잠도 안 자고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드박과는 다르게 이 에이스에서는 이 서브루틴을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앨런 튜링이 설계한 에이스라는 프로젝트는 이 예산을 주는 담당자들이 봤을 때 세계 다른 기계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구성도 살짝 이상하고 동료 연구원들 또한 설계가 너무 복잡하다고 하소연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들은 앨런 튜링을 불러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줍니다. 앨런 튜링은 이 컴퓨터가 엄청나게 혁신적인 컴퓨터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지만은 자신이 머릿속에 구상하고 적용하려 했던 모든 기술을 설명하기에는 그 구상에는 콜로서스에 적용되었던 전쟁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누설하면 안 됐었던 앨런 튜링은 관계자들에게 별다른 해명을 못하고 에이스 프로젝트는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47년에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앨런 튜링은 물리연구소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 에이스 프로젝트는 앨런 튜링의 동료가 이 프로젝트를 계속 맡아서 발전을 시켜서 3년 뒤 1950년도에 에이스의 미니 버전 파일럿 에이스를 완성을 했고 이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진 컴퓨터로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앨런 튜링이 에이스 프로젝트를 계속 맡아서 완성을 시켰다면 전자식 메모리에 명령어를 보관하여서 실행하는 방식의 컴퓨터의 등장이 3-4년 빨랐을 수도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가자면은 이와 같이 메모리를 내장하는 방식을 폰 노이만이 1945년도에 에드박 보고서에서 제시했다 라고 해서 폰 노이만 구조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 컴퓨터가 CPU, 메모리, 입력장치, 출력장치로 구성된 이 폰 노이만 구조를 따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는 1936년도에 앨런 튜링이 괴델의 정리를 똑같이 증명하기 위해 만든 유니버설 튜링 머신에서 이미 비슷한 아이디어와 설계를 제시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 해에 앨런 튜링이 프린스턴 대학교로 갔을 때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였던 폰 노이만과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폰 노이만의 구조라는 걸 설계를 할 때 이 튜링 머신 설계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하는 거죠. 물론 폰 노이만의 보고서에는 튜링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정확히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앨런 튜링은 그 기계를 끝까지 완성하는데 실패를 하였고 폰 노이만은 에드박 보고서를 기반으로 1949년도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에드박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구조는 폰 노이만의 구조다 라고 확정이 된 듯 보입니다. 앨런 튜링은 물리연구소에서 쫓겨나듯이 나오게 됐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마음대로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그 사이에 미국에 있는 다른 과학자들은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엄청난 초창기의 컴퓨터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앨런 튜링은 점점 그 분야가 싫어지는 듯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괴델을 소개시켜주신 맥스 뉴먼 교수님이 맨체스터 대학교의 한 연구소에 계신다고 하네요. 당분간은 그 연구소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튜링은 일반적인 기계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인간처럼 지능을 가진 기계, 인공지능 쪽으로 모든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공지능과 그 학습이라는 것은 결국에 자연과 아주 관련이 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튜링은 본격 수학적 생물학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1950년 인공지능과 관련된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라는 논문 하나를 발표합니다. 이 논문의 시작에서는 과연 기계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그의 생각을 다양한 시각으로 정리해놓은 논문이었어요. 이 논문에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인간과 컴퓨터를 구별해볼 수 있는 테스트도 제시를 하는데 여기서 튜링은 인간인지 컴퓨터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두 개의 방을 만들고 하나의 방에는 컴퓨터 그리고 다른 방에는 사람 심사위원들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심사위원들이 다양한 질문을 던지는데 예를 들면은 당신의 머리카락 길이를 알려달라 포스강의 다리 라는 소재로 시를 한 편 지어달라 34,957과 7,764를 더해라 당신은 장기를 두는 방법을 아나요 만약 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K1 자리에 K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R1 좌표에 R 등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음에는 어디로 움직일 겁니까? 이 35406754445에다가 뭐 70763456487을 곱해라. 뭐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면은 분명 답변들은 매우 서툴 것이다. 또한 인간은 산수가 부정확하고 느리니까 아마도 심사위원들이 이게 기계인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심사위원이 30명 정도가 있을 때 10명 정도가 이 사람이 컴퓨터가 아니다.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머신은 사람처럼 생각한다고 인정을 해주자 라는 요지의 글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미테이션 게임은 튜링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미래 1991년부터 매년 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기계가 사람 정도의 레벨로 올라왔는지 판단을 하는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처음으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인공지능 유진 구스트만이 나오기도 하죠. 또한 이 논문에서 앨런 튜링은 기계를 학습시키는 방법도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에게 어떤 행동이 잘했으면 보상을 주고 잘못을 했으면 벌을 주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기계를 학습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 현대 인공지능에 사용이 되고 알파고에도 적용이 되었던 학습법인 강화학습 방법이랑 비슷하죠. 요즘에는 이런 학습법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지만은 무려 70년 전에 뭐 컴퓨터 하나가 뭐 42평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는 시대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앨런 튜링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통찰력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앨런 튜링은 이 기계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지성의 영역에서도 기계는 인간과 경쟁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 문장으로 논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아주 짧은 미래밖에 볼 수 없지만은 적어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리고 1950년에 나온 이 앨런 튜링의 인공지능 관련 논문은 2020년 약 13,000여 회라는 엄청난 인용 횟수를 기록하고 있죠. 참고로 이 논문 마지막 문단에 사람과 기계가 지적인 분야에서 경쟁을 한다고 한다면은
가장 그럴싸한 게 사람과 기계가 체스를 두면서 지적 경쟁을 하는 거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앨런 튜링은 이 논문을 쓰면서 투로챔프라는 체스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이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행은 못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951년, 1952년 계속해서 시도를 했지만은 결국 실패를 하고, 나중에 2012년도가 돼서야 후배 과학자들이 똑같이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만들어서 학회장에서 인간 체스 플레이어를 상대로 이 투로챔프가 시연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의 취약점이 몇 군데가 있었고, 전직 체스 그랜드마스터였던 사회자는 이 투로챔프를 이기고 당황을 하더니 갑자기 말을 더듬어가면서 이 프로그램과 앨런 튜링의 업적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So 60 years ago, you know, it did exist. 앨런 튜링의 인공지능 논문이 마인드라는 철학학회에 공개가 되고, 1년 뒤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앨런 튜링은 이번에는 생물학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그 중에 몰포제네시스라는 형태 형성을 말하는 학문에서 모든 생물은 특수한 조건에서 그 환경에 맞게 발달을 하는데, 여기서 물리, 화학, 생물학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천천히 진화를 하게 되는데, 앨런 튜링은 이 과정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왜 앨런 튜링이 갑자기 생물학으로 관심을 돌렸을까? 라는 의문이 많았었는데, 사람들은 아마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면서 이 자연에서 진화하면서 겪는 학습 방법들을 기계에 적용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가 연구한 것들에 대한 논문 형식의 글을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튜링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이 얼룩말 같은 스트라이프 패턴의 무늬나 이 점 같은 모든 생물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무늬나 패턴들이 과연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글도 2020년도 기준 12,800회에 인용이 되었는데, 생물학 관련 논문 중에서 이 인용 횟수가 얼마나 높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절대 적은 인용 횟수라고 볼 순 없겠죠. 그래서 앨런 튜링은 수학, 컴퓨터, 철학, 생물학 분야를 안 가리고 그냥 자신이 진짜 알고 싶은 게 있다면은 공부를 해서 아주 단시간에 그 분야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 성과가 나오는 거를 보면은 앨런 튜링의 성격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951년 12월, 이제 앨런 튜링도 한 달만 있으면은 어느덧 39살이고 좀 있으면 40이 되네요. 연구가 끝나고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앨런 튜링은 자신의 이상형을 발견을 합니다. 다가가서 대화를 했어요. 19살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리긴 하지만 이렇게 첫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는 거는 드문 일이라서 앨런 튜링은 용기를 내서 그 처음 보는 사람에게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직업도 없고 교육 상태가 뛰어나지 않지만은 왠지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은 오히려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또한 내 연구와 관련해서도 잘 귀 기울여 들어줍니다. 금세 사랑에 빠질 것 같은 앨런 튜링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1952년 1월, 앨런 튜링은 그 사람을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저녁을 먹고 하룻밤을 보낸 뒤에 앨런 튜링은 직업이 없는 머레이에게 현금을 조금 주려고 했는데, 이 머레이라는 사람은 이걸 받으면은 왠지 자신이 매춘부같이 느껴질 것 같아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앨런 튜링은 자신의 지갑에서 10파운드가 없어진 것을 확인을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15만원의 가치였었죠. 그리고 며칠 후에 앨런 튜링은 머레이를 다시 만나서 데이트를 한 뒤에 조용히 나의 돈을 훔쳤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머레이는 처음에는 부인을 하더니 끝내 자신이 5만원의 빚이 있다는 걸 인정을 했고, 추가로 15만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앨런 튜링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2주 뒤 앨런 튜링은 연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집안에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중요한 물건이 없어진 것 같진 않아요. 앨런 튜링은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앨런 튜링의 집에 지문 감식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몇 주 뒤에 아놀드 머레이가 앨런 튜링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앨런 튜링에게 사실 내 친구 중에 20살이고 직업이 아직 없는 해리라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집에 있는 것들을 다 훔쳐갔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튜링은 다음날 아침 경찰에 이 사실을 설명을 했고, 해리를 추적해보니까 일주일 전에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금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또한 비교해보니까 지문 감식 결과도 일치했었던 거죠. 경찰이 앨런 튜링에게 너 해리인 거 어떻게 알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앨런 튜링은 아놀드 머레이라는 애가 알려줬는데 이 사람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자신있게 경찰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연인 관계다. 그리고 아놀드 머레이의 친구가 해리다. 그 직후 앨런 튜링과 아놀드 머레이는 바로 체포가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아놀드 머레이는 19살의 소년이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에서 동성 간 연애는 범죄로 취급이 됐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앨런 튜링이 동성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거는 학창시절이었어요. 학창시절에 유일한 친구였던 크리스토퍼 모컴과는 유일하게 나와 지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친구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지적으로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 친구를 사랑했었다는 걸 깨달은 거는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이유였던 거죠. 사실 앨런 튜링은 1940년 브래틀리 파크에서 애니그마를 해독할 때 조안 클라크라는 동료 연구원이 있었는데 앨런 튜링은 그녀는 그 연구소에서 나와 수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뜬금없이 조안 클라크에게 결혼을 제안을 했고 둘은 약혼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앨런 튜링은 조안 클라크에게 나는 사실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혼을 파기하는 일도 있었죠. 또한 아놀드 머레이와 앨런 튜링이 체포가 되는 과정에서 앨런 튜링이 자신있게 경찰에게 아놀드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앨런 튜링은 곧 동성애가 합법화 될 거라는 깊은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영국의 동성애는 그로부터 17년 뒤에야 처음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고 공식적으로 합법화가 된 거는 약 60년 뒤인 2013년이었습니다. 1952년 3월 31일 앨런 튜링이 감옥에 수감한 지 두 달 재판이 열립니다. 죄명은 아동 그리고 동성과 관련된 성추행으로 인한 사회 혼란. 맥스 뉴먼 교수와 브래틀리 파크에서 같이 암호를 해독했던 체스 선수 휴 알렉산더가 튜링의 평소 좋은 성격과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법정의 증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앨런 튜링은 유죄로 판결이 났고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됐어요. 첫 번째, 감옥에서 살기. 두 번째, 호르몬 치료를 받기. 앨런 튜링은 호르몬 치료를 받기로 하고 석방이 되게 됩니다. 석방 이후에 앨런 튜링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호르몬 주사를 끊임없이 맞아야 했고 다니던 연구소에서도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해임이 됐고 진행하던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고 싶었지만은 범죄자였기 때문에 미국 입국도 제한이 돼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글로 정리하기도 전쟁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비밀 유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1954년 6월 7일 얼마 전부터 앨런 튜링은 집에 머물면서 호르몬과 관련해서 공부도 할 겸 화학 장비들을 들여놓고 화학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실험을 하나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앨런 튜링은 화학식을 참고를 해서 한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이아나 칼륨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제 실험을 해봐야겠어요. 그는 사과 하나를 가져와서 주변을 이 사이아나 칼륨을 바른 다음에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앨런 튜링은 백설공주가 된 듯 청산가리가 묻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41살, 전쟁에서 수백, 수천만의 목숨을 구하고 현대 컴퓨터의 초기 구조를 제안한 천재 과학자의 인생은 초라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앨런 튜링의 생애부터 사망 전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알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앨런 튜링의 죽음은 그가 후세에 남긴 업적에 비해서는 아주 조용했다고 해요. 전쟁 관련 사항들에 대한 비밀 유지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었고 그 당시 동성애와 관련된 범죄는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는 중범죄로 여겨졌었기 때문에 범죄자가 이룬 업적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오히려 영국은 앨런 튜링의 업적이 알려지지 않을수록 좋았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영국은 독일로부터 습득한 애니그마 머신들을 가지고 애니그마는 완전히 암호화된 통신체계라고 하면서 주변 유럽 국가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사용하라고 권했었던 거죠. 반면 영국이 이미 애니그마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걸 모르는 국가들은 국가의 모든 중요한 비밀들이 영국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걸 몰랐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조명이 되면은 영국으로서는 유럽 주변 국가들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었던 거죠.
정부의 노력 탓에 비록 일반인들에게 앨런 튜링이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적어도 수학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는 현대 컴퓨터 구조에 틀을 제안했던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이 분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1966년 ACM이라는 컴퓨터 분야의 대표적인 단체가 컴퓨터 업계에도 이 노벨상 같은 권위 있는 상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해서 앨런 튜링의 이름을 따서 튜링 어워드라는 시상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6년 이후로 매년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연구에 대해서 튜링상을 주기 시작하면서 앨런 튜링은 현대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굳혀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1974년 전쟁이 끝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통신체계도 발달을 하였고 유럽 국가 대부분이 이제 애니그마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전쟁에 대한 사실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이 영국이 애니그마를 해독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영국 내외에서는 대체 애니그마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왜 주변 국가들에게 애니그마 사용을 권한 것인가 라는 여론이 크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양심 고백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던 시기였는데 그러다가 앨런 튜링의 업적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한 참전 군인의 양심 고백을 하는 책에서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공군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프레드릭 윈터 보텀이라는 사람이 1974년 울트라 시크릿이라는 책을 내면서 영국과 애니그마에 관련된 꽤 자세한 얘기를 세상에 공개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독일군의 라디오 통신을 도청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안에는 언제부터 영국이 이 애니그마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을 할 수 있었고 이 브래틀리 파크에서 앨런 튜링이 이끄는 팀이 어떤 방식으로 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했는지에 대해서 꽤나 자세한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난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의 이야기가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죽은 지 20여년 뒤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앨런 튜링이 내려졌던 동성애 관련 처벌에 대해서 용서해줘라 라고 하면서 여러 컴퓨터 과학자, 수학자들이 힘을 모아서 국민들의 서명운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영국 정부는 미지근한 반응이었어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범죄자였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2010년도 위대한 영국인 10인 우표 제작에 앨런 튜링이 포함이 되고 정부는 점점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다시 뭉치기 시작한 거죠. 이번에는 스티븐 호킹까지 가세를 해서 튜링을 용서해주자 라는 의견에 힘을 싣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영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2013년 12월 23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특별 사면권에 따라서 앨런 튜링은 공식적으로 사면을 받게 되는데 앨런 튜링이 세상을 떠나고 59년 만에 그가 후대에 남긴 수학, 철학, 생명, 그리고 컴퓨터 분야의 업적들과 그 당시 받은 처벌들은 부적절했음을 끝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컴퓨터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현대 컴퓨터라는 게 시작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큰 조명을 받지 못하였던 앨런 튜링이라는 과학자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맞기 전까지 이룬 업적들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컴퓨터 공학도로서 오늘날의 컴퓨터가 있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 많은 공학자들이 남긴 발자국들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